지리산과 덕유산 자락에 위치한 선비의 고을 함양. 천년의 숲이라 불리우는 상림공원과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넓은 계곡, 그리고 너럭 바위길. 옛 선비들이 걷고 즐겼다는 그 길들을 달려봤습니다. 선비 문화 탐방로. 지금 저는 거현정. 거현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 봉전교를 건너서 이제 길 따라 이렇게 동호정을 만나겠죠. 다음은 경모정. 잠수교가 있네. 잠수교 건너서 농월정까지. 이렇게 총 6km 구간이 1구간 그리고 2구간 더 갈 수 있어요. 광풍루까지. 1구간까지는 6km, 2구간까지는 10km. 달려보겠습니다. 선비 문화길의 첫 여정은 거현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남덕유산에서 시작되어 내려오는 이 화림계곡은 맑고 풍부한 물이 흐르는 곳이며 너럭바위라 불리는 넓고 평평한 바위들이 많아서 풍류를 즐기던 조선시대의 선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곳이라고 합니다. 이 화림계곡을 따라 수많은 정자들이 조성되었는데 대부분 높은 곳에서 계곡을 내려다볼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거현정은 명승 제86호로 지정되었을 만큼 역사적 가치가 높은 정자인데요. 자연에 어울려 편하게 지낸다라는 뜻의 이름답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정자였습니다. 이곳이 과거에 이제 선비들이 논일던 곳이라고 해요. 이런 데 앉아서 쉬고 시 읽고 막걸리 한 잔씩 하고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아름다움에 반해서 함양에 눌러 앉았다는 선비들이 많다는데 이해가 됩니다. 뭐 공부고 뭐고 아 힘들고 다 때려치고 이런 데서 그냥 평생 노닥거리면서 살자. 그 마음 이해돼. 와 너무 예쁘다. 저는 오늘 그 선비들이 논일던 선비문화 탐방로를 따라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야, 끝내주는 길이다. 이렇게 다리를 건너오면 자, 데크길이. 후! 옆쪽으로는 계곡이 흐르고 길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우와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옛 선조들은 늘 이런 호방한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겼잖아요.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호사를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 조금만 벗어나면 이런 가슴 뛰는 순간을 만날 수 있는데 말이죠. 우리 마라니TV 시청자분들은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 햇살 너무 멋있다. 아, 너무 예쁘다. 오 마이 갓. 우와, 이런 데가 있어. 우와. 우와. 오. 미쳤다. 미쳤다. 선비 문학길에서 만난 두 번째 정자 동호정 앞에는 차이람이라는 너럭 바위가 있어요. 이 넓고 평평한 바위는 마치 하늘에 해를 가릴만 하다고 해서 차이람이라고 불리운다네요. 옛 선비들은 이 웅덩이에 술을 부어놓고 함께 마시며 시를 읽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바위의 규모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짐작이 되네요. 여기 앉아서 도시락 까먹고 그랬을 거 아니야? 야, 그래서 정자를 저기에 안 세울 수가 없었겠구나. 대박입니다, 여러분. 여기 꼭 와보세요. 와, 진짜 끝내주는 길입니다. 계곡과 수, 산들이 보이고. 와. 놀래라, 씨.
오, 뱀 죽었어. 저 뱀 무서워. 아, 이렇게 뱀 한번 보고 나면 다 뱀으로 보이는데. 가지 같은 것들 보면 다 뱀으로 보이는데. 큰일 났네. 경모정. 경모정은 고려의 개국공신인 무열공의 후손들이 건립했다고요. 경모정 앞 계곡의 소는 주변의 넓은 바위와 어우러져 자연 경관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달 밝은 밤에 정자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시를 지었다고 하네요. 저는 이런 순간을 만날 때마다 자연의 힘에 항상 감탄합니다. 진짜 수천 년을 흘렀을 거잖아요. 거대한 자연을 통해 시간의 힘을 느끼고 그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게 세상의 섭리라는 것을 배웁니다. 아, 여기가 농활정. 화림 계곡에서의 제 마지막 여정은 농월정이었는데요. 맑은 물이 급한 굴곡을 이루는 곳에 커다란 너럭바위가 놓여져 있고 그 위에 농월정이 지어졌습니다. 달을 휘롱하며 논다 라는 뜻의 농월정이라는 이름답게 옛 선조들의 풍류가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거대한 바위 위를 흐르는 물이 달빛을 받으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졌기에 다음에는 달 밝은 밤에 한번 들러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 농월정 인근에는 야영객과 캠퍼들을 위한 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으니 가족과 함께 가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정말 옛 선비들의 어떤 정치, 풍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달릴 수 있었던 아주 엄청난 코스였습니다. 여러분 꼭 와보셔야 돼요. 마라니 코스로. 함양에서의 두 번째 마라니 코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숲으로 알려진 상림공원입니다. 천년의 숲이라고도 불리우는 이곳은 신라 진성여왕 때 최치원 선생이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성한 숲이라고 전해지는데 그 역사와 명성답게 아기자기하면서도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산책 코스였어요. 아... 공원 그늘이 잘 돼 있네요. 잘 해놨다. 역시 물이 많은 동네라 그런지 공원을 둘러싸고 물들이 흐르고 있어. 아, 시원해. 여름 낮인데 그늘 아니라 시원합니다. 아, 맨발로 걸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아, 한 바퀴 돌고 여기서 발을 씻고. 아, 발 씻는 곳. 야, 따가운데? 아파. 이것도 자주 해야. 요즘에 진짜 어싱이라고 어딜 가나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좋죠. 이 우리 몸이 직접적으로 땅과 닿는 거니까. 상림공원은 달리기도 좋지만 가족과 함께 한 바퀴 둘러보기 좋은 코스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도는가에 따라서 4km에서 5km 정도 거리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공원 인근에 있는 필봉산이라는 곳까지 코스에 넣어서 약 7km 정도 나왔고요. 낮은 산이지만 함양 시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코스였습니다. 자, 한 바퀴 이제 열심히 뛰었으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거 또 먹어요? 네, 이파리에서 뿌리까지 다 드시면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제가 밀면을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 함양 밀면은 마치 쫄면처럼 쫄깃하고 새콤달콤해서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함양의 산양삼이 유명한 이유가 해발 500m 이상의 청정지역에서만 배양되고 게르마늄 성분이 많은 토양에서 자라기 때문에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함양이 산양삼 산업특구로도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는 9월 7일부터 12일까지 천년의 숲 상림공원에서 2023년 함양 산삼축제가 열린다고 해요. 황금 산삼 찾기 행사 등 다양한 가족 참여형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가족과 함께 함양을 방문하셔서 달리기나 산책도 하시고 축제도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